안녕하십니까. 청해남원TV 김진태입니다. 오늘은 완도에 있는 더 느린 바나나 농장에 왔습니다. 한번 뒤를 한번 찍어보세요. 보시면 밀린 것 같거든요. 바나나가 열려있고, 뭐 커피 나무도 있고, 완전히 열대지방이네요. 열대지방. 보시면 바나나 여기 꽃이 피어 있는데요. 바나나가 많이 열렸죠. 이게 어느 정도 바나나가 열매가 열리면 이걸 끊어준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사장님한테 뭐 출연하실 거냐고 여쭤봤더니 한 3월달에 이게 3월달부터 수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더 와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한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다른 건가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사회 끝나고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아. 얘를 수확을 하고 나면 옆에 애들이 튼다면. 아. 이제 이 수확 시기가 차이가 나니까. 아. 그래서 또 자라는 시기가 차이가 나요. 바퀴가 이게 친다고 그랬죠. 따고 나면. 저 꽤 무겁고 막 푹 쓰러질 건데 어떻게 쳐요? 요것도 세대나 친다 있고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냥 치는 게 아니고 이게 잎부터 딱 제거하고 이렇게. 그것도 큰 일이겠네요. 이거 하는 게 이제 한꺼번에 그냥 접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겠네요. 아, 얘는 이제 꽃 내려오거나 해서 제가 하면 바쁘니까 아 이제 행님 나무예요? 이제 행님 바나나네. 날짜까지 기록해 주시면 오늘이 18일. 이제 이렇게 나무를 선정하는 거죠? 나무를 판매하는 건가요? 그냥 가는 거. 예? 분양을 하는 거예요. 아, 분양을. 이게 수확기가 되면 예. 직접 수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예. 원하시면 수확을 해서 예. 보내드릴 수도 있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립니다. 어허. 아들하고 한번 와야 되겠네. 18일이면은, 아니다. 이게 언제죠? 11월 19일, 20일. 3월 말 4월 초.